나는 지금 갑자기 확 깼어. 심장이 더? 막 뛰어? 응. 빨리 뛰는데? 어떡해. 죽으면 안 돼. 원래 속도를 모르겠네. 네, 오늘은 저희가 밤샘 공부에 필요한 카페인 음료를 리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어제 몇 시에 주무셨죠, 다들? 어제 새벽 3시까지 뭐 했습니까? 버텼죠. 저도 한 3시 반? 네, 저는 어제 4시 반에 잤습니다. 난 뭐 했는지 알 것 같아. 뭐? 그럼 먼저 이 음료수의 가격과 맛, 카페인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카페인 음료의 정석이죠. 핫식스랑 몬스터.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. 먼저 몬스터.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먼저 몬스터. 오, 뷰튜버야, 뷰튜버? 이거는 355ml에 카페인 100mg. 생각보다 적네요? 응. 막 한 300 들어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 삼지창이 내 눈을 찌를 것 같아, 갑자기. 그 다음에 핫식스. 250ml에 카페인 60mg. 이거 계산해봐요. 이거 보다 훨씬 비율이 맞나? 100ml당으로 해줘. 얼마죠? 아니 나도 계산기 보고 해. 계산 안 하면서 아니 대학생만 계산기로 계산해. 그럼 이제 각각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닦는 거예요? 어우 맥주 따네. 나는 그 삼지창이 너무 궁금해. 삼지창? 너의 눈을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. 그렇지. 한번 먹어볼까? 몬스터 먹어봅시다. 그래. 짠. 약 같은데? 화장품 먹은 거 같아. 맞아. 약간 인공적인 맛. 인공적인 맛에 탄산이 좀 들어가? 응. 아 근데 이거는 도서관 이런 데서 못 먹겠다. 왜? 이거 한 잔 먹었는데 지금 배에서 탄산이 부글부글해? 춤을 추는데? 다음에 핫식스를 먹어볼까요? 짠. 이건 더 이상해. 아니 약간 커피 맛 나지 않아? 응. 그치? 약간 쓰고 몬스터보다 약간 약한데 약간 뭐 씁쓸한 맛이다. 응. 근데 약간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걸 먹으니까 머리만 깨는 느낌 알아? 맞아. 그 느낌이 나. 그 약간 각성됐어 지금. 우리 막 춤추고 있는 거 아니야?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석 음료는 자양 강장제로 유명한 바카스랑 오로나민C. 먼저 처음으로 바카스. 바카스는 120ml에 성분의 카페인 무수물 30mg. 아 그럼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네. 그러네. 이거 두 개 먹으면 핫식스네. 응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로나민C. 이것도 120ml에 카페인 향미 증진제라고만 써있어요.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야 이거 안 까지는데? 왜 안 되지?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. 오, 너무 외국 시켰어. 제가 여러분 따볼게요. 너무 귀엽게 나. 아 그러면 바카스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짠. 역시 바카스 제일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바카스 맛이에요. 그 전국민이 아는 맛. 그 맛. 그거 알잖아요. 나는 이 어중간한 맛이 너무 싫어.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뭔가 메가리가 없는 맛. 메가리가 없어 맛이. 메가리가 없어. 근데 목 넘김 자체는 그치? 부드럽긴 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오로나민 C를 한번 먹어보자. 오로나민 C. 아니 뭔가 왜 이렇게 밍밍하지? 탄산이 좀 빠진 것 같은데? 맛있어. 이거는 약간 맛이 여러분 체중에 파는 레모네이드인데 좀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더 들어가? 그러니까 그런 맛이에요. 오로나민 C가 좀 탄산이 섞여긴 했지만 입안이 텁텁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. 네, 강한 카페인이 필요하다면 뭐다? 스누피 커피 우유다.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근데 나는 카페인에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맞아, 약한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. 오늘 먹고 죽으면 어떡해? 산재. 뭐 배상해야지 뭐 어떡해. 이거는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이제 총 500ml에 카페인이 237mg 맞아요. 진짜 많아. 지금까지 봤던 음료 중에 최고의 함량을 자랑하고 있어. 절반이 들어있는 거잖아. 그렇게 계산해. 밀리리터랑 밀리그램 다르잖아. 카페인에 혹시 본인이 약하시다 하시면 좀 섭취는 권하진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섭취를 해봅시다. 짠.
아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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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역시 역시 조이사냥 녹인 맛이야. 어 맞아 맞아 따끔한. 이게 카페인으로 잠을 깨는 느낌도 있지만 너무 달아서 잠이 깨는 느낌. 맞아 맞아. 수험생 맞춤형 음료인 것 같아. 나는 지금 갑자기 확 깼어. 막 각성돼? 심장이 막 뛰어? 응. 막 빨리 뛰는데? 죽으면 본래 속도를 모르겠네. 저는 이거를 고3 때부터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카페인 음료를 여러 가지 섞어서 먹다가 한번 숨을 못 쉴 뻔한 적이 진짜?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그리고 제가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그린티 라떼 스타벅스 그린티 라떼인데 355ml에 카페인이 95mg이 들어있답니다. 엄청 많이. 그렇죠.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잖아요. 녹차는 그럴 거라 생각 안 했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이 여기 들어있는 카페인은 조금 달라요.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이 막 발딱발딱 뛰기보다는 이게 약간 안정 효과를 준대요.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네. 짠. 와. 이 먹자마자 오순도치는 맛. 아니 근데 솔직히 카페인의 그런 잠 깨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나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그래서 더 좋은 게 뭔가 이 다른 카페인은 뭐 심장이 뛴다든지 근데 이거는 좀 은은하게 잠을 깨워주는 느낌? 마지막은 이 글루콤입니다. 이거는 카페인은 들어있지 않은데 피로 회복에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요. 처음 봤어요. 가격은 이거 하나에 2,500원이라고 해요. 이 조그만 게요?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짠. 진짜 약 냄새. 아 그게 아니라 이거. 이거 그 맛이야. 뭔가 그 중학교 때 그 틴트 알아요? 에에에에서 나오는 디에 달에. 진짜 그 맛이야. 그치? 아 난 이게 어디서 먹어본 건지 했거든. 근데 저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. 한번 먹어볼래요? 아 여러분 저 진짜 디에 달에 틴트가 왔어요. 오! 이 맛이야. 와 이거 진짜 이 맛인데? 와 잘 찾았다. 근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진짜 막 커피나 그런 것처럼 바로 효과가 확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고 전날 밤에 먹으면 다음날 조금 개운한? 약간 그런 느낌?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밤샘에 유용한 음료 리뷰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지 저희만의 픽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마셔보고 1시간 뒤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녹차 라떼! 난 커피 우유! 난 오로나미시! 그럼 이거 3개 먹고 1시간 뒤에 만나요! 안녕! 아 저는 지금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. 수능피 마셨기 때문에 절대 잘 리가 없어요. 아 저는 오로나미시 마셨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원래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? 그래가지고 전 지금 녹차 라떼를 먹었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은 걸 먹어가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. A few moments later. 무서운데 이거? 각성 그 자체 아니야? One hour later. 네 저희가 이렇게 카페인 음료 섭취하고 1시간여를 보내다 왔는데요. 각자 효과가 어땠는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. 훈이는 어땠어요? 저는 녹차 라떼를 먹었었는데 솔직히 그 녹차 라떼로 인해서가 아니고 그 앞에 먹은 얘네들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카페인에 약하다던 솜은 근데 저도 진짜 각성이 돼가지고 맞아요. 머리만 깨있고 입력이 안 돼. 네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눈만 살아있었어요. 눈만 이렇게 되고 몸은 피곤해가지고 슬라임까지 녹기 직전이었는데 아. 여러분 카페인 너무 많이 드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정신만 깨있는데 공부는 전혀 안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뷰 잘 참고하셔서 밤샘 공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파이팅!